자, 17번째 문장 갈게요. 루시 화이트가 또 뭐라고 해요? 왜 사용했냐는 거예요. 무엇을요? 거비지, 쓰레기를 왜 사용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문장, 삼형식 문장의 의문문이거든요. 완전히 끝났어요. 투구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왜 쓰레기를 활용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파비오 체비즈가 하는 말이 One person's garbage. 하나의 한 사람의 쓰레기는 또 다른 사람의 보물이다라고 했어요. 니콜라스 고메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지역의 쓰레기 수집자예요. 이 사람은 주어죠. help 도왔어요. 나를 많이 도와줬대요. He made.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건이 쓰레기를 수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니콜라스 거메즈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만들었어요. made 나왔어요. is 나왔어요. possibly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진짜 목적어 to부 정사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게 그가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해석상의 주어가 따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for children. 자, 해석하는 거 다시 잘 보세요. 그는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그것이 뭐냐? 뭘 가능하게 만들었냐? 아이들이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뭐 함으로써? 그 만들므로써 누구를? 악기를 만들므로써 뭘로? 쓰레기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쵸? 자, the wonderful thing. 이 훌륭한 것. 뭐에 대해서? 이러한 악기에 대해, 쓰레기로 만들어진 이 악기에 대해서 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대절이죠. 아이들이 didn't have to worry about 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외워주세요. have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만 하다인데 뒤에 얘를 부정어로 만들 때 have not 아니에요. 조동사랑 조동사 must랑 해석이 똑같을 뿐 have to는 조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 does, did 하고 쓰고 not을 쓰는 거예요. 일반 동사니까. 그럼 해석은 뭐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spending 쓰는 거에 대해서 뭘?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 악기에 이 데미 가리키는 거? 데미 가리키는 거는 악기죠. 이거죠. 자, 22번 문장 가겠습니다. 두 번째, 22번째. 자, 루시 화이트가 또 뭐라고 그래요?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사람들이 배워. 사람들이 얘가 목적어거든요.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를 써요. 사람들이 배우는 게 뭐였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Your music. 너의 음악을, 당신의 음악을 통해서 through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거, want는 목적어, 목적어에도 투부정사를 쓰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투부정사를 써요. 사람들이 배우는 게 무엇이었으면 너는 좋겠어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하면 너는 원하냐? 사람들이 배우는 게 무엇? 뭘 배우는지 지금 런의 목적어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본 거죠. 당신의 음악을 통해서. 그랬더니 파비오 체비즈가 하는 말이 나는 원해 목적어가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노우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해요. 투가 와서 더 이상 동사 역할을 못하지만 동사의 흉내는 내요. 그래서 목적어 필요해요. 대절. 심지어 something worthless 가치 없는 무언가가 can make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뭘? 음악에 감명을 주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After interview, 채비즈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난 뒤에 I realized 나는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삼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필요해요? 목적어 대절 나왔네요. 이거 전체가 realized 내 목적어네. 자, that it 가짜 주어예요. Really doesn't matter 뭐예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진짜 이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뭐 하는 게? What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네요. 자, 보자. 여기까지 동사
자, 뭐가 instrument, what 뒤에 주어 의문 what is 어떤 악기가 you play with 여기에 목적어 빠졌어.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는데 what 관계 대명사 what은 관계 대명사 what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얘는 선행 왼쪽의 선행 명사 왼쪽 명사 안 써. 그다음에 what 쓰고 오른쪽 뭐한 거? 불완전한 문자. 그럼 뭐가 빠졌어요? with의 명사가 없으니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쵸? 자, 지금 아니지. 선생님 지금 인스트루먼트를 잘못 봤는데 다시 볼게요. 얘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간접 의문문으로 의문 형용사라고 하면 돼. 어떤 악기? 어떤 악기? 미안. 자, 여기 보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나왔네. 자, what 나오고요. 명사 나오고요. 주어, 동사, with 명사가 와야 되는데 안 나온. 얘가 지금 여기로 간 거예요. 당신이 연주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you play with instrument라고 해서 너는 한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라는 건데, 자, 어떤 악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빼서 어떤 악기, what이 지금 의문 형용사로 쓰여서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꿀게요. what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악기로 네가 연주를 하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주어. 뭐 하는 한. 네가 put your heart into playing it. 열정을 쏟다죠? 여기 나왔네. 당신의 열정을 연주하는 데 쏟는 한.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든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5번째 문장 갑니다. Children, Katura, Katura라의 아이들은 showed 보여줬어요. Show도 사용식 동사이기 때문에 show 간목 직목이 왔는데 직목에는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명사 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명사절이 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를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by instrument, 악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쵸? 원래는 not a but b예요. 그럼 이 순서가 바뀔 때는 but은 쓰지 않고요. b만 써요. 그리고 자, b, not a. 그럼 지금 얘가 악기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is formed not by instrument, but by people 이거였던 게 순서가 바뀌면서 but이 생략되고 by people, not by instrument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카테우라의 아이들은 나에게 악기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오케스트라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26번 문장. 자, 그래서 to see how music 나왔는데 보는 거예요. 얘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이 C의 목적어 how절 전체. 자, can change예요. 음악이 삶을 바꾸는 방법을 보는 건데 move가 무슨 뜻이에요? move 움직이다죠. 움직이다. 근데 moving이니까 감동을 준다라는 의미로 쓰면 돼요. 그죠? 음악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를 여기서 C는 보다가 아니라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굉장히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기에 it is 생략됐다라고 써 있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겠죠? 가짜 주어, 진짜 주어처럼 봐도 되겠네. 그럼 그것은 굉장히 감동적이다. 매우 감동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가주어, 여기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 그러면 음악의 힘은 무한하구나, 끝이 없구나라고 느꼈어요.
했더니 토마스는 또 뭐라고 해요? 콘서트 이후에 I found it. 나는 알았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To inspire people.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게 가능한 걸 알았대요. 뭐에 의해서? By music played with recycled instrument. 이 문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재활용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되는 음악에 의해서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라는 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해요. find 뒤에 found의 과거형이죠. found 뒤에 in 나왔어요. 형용사 나왔어요. to 나온 거 보니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Kate가 뭐라고 해요? Not only A but also B예요.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고 했어요. Not only가 나오면 무조건 도치 갑니다. 이러한 재능 있는 젊은 사람들, 이게 주어져. 젊은 사람들은 deliver great music. 훌륭한 음악을 전달한대요. 뿐만 아니라 이 재능 있는 젊은 친구들,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재능 있는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죠. 또한 뭐예요? 올소 생략도 가능해요. 가져온대요. 뭘?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를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주목시키도록 했대요. 우리가 주목하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브링.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거 여기 보니까 not only 뒤에 쓰였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다. 맨 앞에 썼으니까. 그리고 not only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걔는 무조건 도치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일반 동사기 때문에 두온 것까지 보시고요. also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외워두시면 좋게 해석이 원활하게 매끄럽게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4강 본문 내용까지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 가짜 목적어와 진짜 목적어, 그 다음에 그 감정의 형용사들, 그 다음에 분사구로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각각 해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유의해가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잘 보고 남은 이틀 동안 총정리를 하는데 꼭 선생님한테 남은 기간 동안 연락을 해서 질문이 있으면 꼭 하시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질문들을 좀안 해가지고 그냥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보다는 뭐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보시고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선생님한테 학원을 올 시간이 없으면 문자로라도 꼭 질문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강 본문까지 해서